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포 대명항에 있는 수상 카페를 다녀왔어요. 카페는 대명항 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있었는데요. 들어가는 길이 너무 작아서 잘 보고 조심히 들어가야 했어요. 들어가서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많아서 놀랐습니다. 더운 날씨여서 주변에는 사람들이 안 보였는데 도착해 보니 너무 많은 차들과 사람들, 다들 어디서 왔는지 주말이라 나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아, 빨리 들어가. 빨리 내려가야 돼. 머리가 움직이는 큰 공룡도 있었고요. 유료 동물원도 있었고요. 키즈 카페도 있었고요. 대형 크기 2층 카페도 있었습니다. 카페 위에 옥상도 있었어요. 카페 들어가는 입구 마당에는 아기들을 위한 작은 놀이터도 있었는데 한 번 타는 비용이 5,000원이더라고요. 악어 입으로, 고릴라 시소, 악어 등 위에 타는 놀이기구였어요. 카페 안은 층고가 높고 2층까지 연결된 넓은 대형 카페였습니다. 카페에서는 빵과 음료, 식사류를 판매했습니다. 저희는 시원한 밀크티와 아이스티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맛은 평범했어요. 여러분도 나들이 한번 해보세요.